안녕하세요. 귀여운 것들을 덕질하는 키덜트 피니예요. 오늘은 디어바스켓에서 구매한 랜덤박스랑 제가 구매한 인형을 리뷰해보겠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캐릭터를 고를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냥 가격보다는 조금 더 이득인 그런 랜덤박스였고요. 제가 구매할 예정이었던 것들이랑 함께 랜덤박스를 구매를 했습니다. 아마 영상이 올라갈 때는 품절일 거라서 그 점은 참고해주시고요. 그러면 한번 이 큰 박스를 뜯어보겠습니다. 제가 배송비 한 번에 결제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 제가 구매한 인형이랑 랜덤박스 상품이 같이 들어있을 텐데요. 이게 내가 구매한 인형인가? 알 수가 없어. 짜잔! 짠! 제가 너무너무나 갖고 싶어했던 쿠키몬스터 인형입니다. 사실 제가 디어바스켓 랜덤박스를 구경하러 처음 사이트에 들어갔을 때 요 쿠키몬스터를 보고 저거 나오면 좋겠다 이랬는데 절대 안 나오더라고요. 물론 이게 좀 가격이 있어서 그런 거기도 한데 그냥 이번에 구매를 해버렸습니다. 이거 가격은 67,000원짜리예요 가격이 조금 있습니다. 근데 그냥 큰맘 먹고 샀어요. 제가 쿠키몬스터가 너무 갖고 싶어서. 짠! 이거는 랜덤박스에서 나온 게 아니고 제가 구매한 인형입니다. 67,000원 주고 구매를 했고요. 건드라는 브랜드 제품이에요. 사이즈가 굉장히 크죠? 제가 이렇게 오늘 그래서 엘모 티셔츠를 입고 왔는데요. 이렇게 앞모습, 옆모습, 뒷모습, 또다시 옆모습. 털이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그리고 눈알은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고 빵모자를 쓰고 있어요. 이렇게 제빵사 같은 그런 빵모자에 앞치마를 하고 있는데 앞치마에도 다양한 디테일이 있습니다. 여기 리본도 있고 이런 버클도 있고 포켓도 있고 단추도 있고 지퍼도 있고 굉장히 디테일이 다양하죠. 이런 식으로 앞치마를 입고 있는 쿠키몬스터입니다. 자기가 먹을 쿠키를 자기가 만드는 중인 것 같아요. 귀엽죠? 되게 뭐라고 설명이 많이 되어 있는데 설명 보니까 여기 끈이 있잖아요. 요게 뭔가 했더니 짜잔! 아, 대박! 쿠키가 이렇게 들어있어요. 어머, 쿠키몬스터니까 쿠키가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와, 귀여워. 너무 귀엽죠? 여기 이렇게 쿠키 들어있는 거. 이렇게 옷을 입히고 벗기는 걸 이렇게 애들한테 가르쳐주는 그런 용도로 제작된 거라고 해요. 근데 그런 거 모르겠고 그냥 귀엽지 않아요? 이렇게 사이즈가 제가 딱 안았을 때 좋은 사이즈입니다. 야, 귀여워. 이게 진짜 계속 눈에 밟혀갖고 이거는 꼭 사고 싶었어요. 이게 67,000원이 좀 비싼 것 같아서 직구도 알아봤는데 직구도 그 정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빨리 받아볼 수 있는 디어바스켓에서 구매를 했습니다. 짠! 요거는 제가 구매한 거. 그리고 제가 스누피 달력도 구매를 했는데 짜잔! 이렇게 이런 양면 테이프도 있고요. 이렇게 2022년 캘린더. 이거는 제가 가질 건 아니고요. 주변에 스누피를 좋아하는 모모 언니에게 작년에 달력을 선물한다는 게 재작년 달력을 선물해버려서 엄청나게 놀림을 받았거든요. 이번에는 정확하게 2022년 달력을 선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랜덤박스 상품입니다. 3만원짜리 랜덤박스를 구매했기 때문에 수량은 별로 안 들어있어요. 하나, 둘, 세 개 이렇게 들어있는데 한번 작은 것부터 개봉을 해볼게요. 하나, 둘, 셋! 오, 뭐야? 이거 꼬마 마법사 레미 키링인데요. 우와, 심지어 정품이에요. 여기 금고양이. 가격은 7,000원에 판매하는 것 같고요. 꼬마 마법사 레미? 도레미? 거기에 나오는 캐릭터인데 이름은 까먹었어요. 너무 옛날에 본 거라. 짜잔. 진짜 저 어렸을 때는 얘네 그 마법 주문까지 외우고 그랬는데 까먹었네요. 쿠키몬스터랑 굉장히 잘 어울리는 파란색입니다. 보호색이야. 사라졌어. 다음은 하나, 둘, 셋! 오! 스누피 코스터인가 보다. 제가 사실 스누피랑 쿠키몬스터를 샀잖아요. 그러니까 아, 이 사람은 스누피랑 쿠키몬스터를 좋아하는구나 이래서 그런 관련된 굿즈를 주지 않을까 싶어서 이 랜덤박스를 사면서 같이 구매를 한 거였거든요. 역시나. 오, 귀여워. 근데 이거는 약간 진열해도 귀여울 것 같아서
이렇게 세트로 주면 좋아할 것 같아요. 귀엽죠? 자, 이제 마지막이고요. 박스 형태로 되어 있는데 피규어인지? 모르겠어요. 약간 딱딱한데? 하나, 둘, 셋! 대박! 이렇게 하나 더 있어! 요런 머리끈이 들어있습니다. 짠! 요런 머리끈. 마지막으로 이 몬스터 주식회사 피규어까지 나온 것 같아요. 뭐지? 짜잔! 이 네모난 박스의 정체는 픽사, 몬스터 주식회사? 뭐 제품인 것 같아요. 여기 마텔이라고 적혀있는 걸로 봐서는 피규어인 것 같죠? 근데 제가 마이크랑 설리만 있을 땐 괜찮은데 렌달은 조금 무섭거든요? 과연 렌달이 나올지? 짜자잔. 우와! 대박! 제가 무서워하는 렌달을 빼고 마이크랑 부만 들어있어요. 이게 막 분리가 되네. 짠! 여기 부 보세요. 와! 짜잔! 마이크랑 부가 나왔습니다. 우와! 와, 어떡하지? 너무 귀여워. 제일 먼저 마이크부터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앞모습, 옆모습, 뒷모습, 또다시 옆모습. 팔을 요르고 있는데 움직이기도 하나 봐. 오오, 팔이 이렇게 움직여요. 여기 팔꿈치는 관절이 없는데 여기 팔은 관절이 있어요. 이렇게 움직이고 여기도 오오오, 팔이 이렇게 움직여요. 다리에도 관절이 있어요. 근데 다리는 아마 움직이면은 못 써 있을 것 같고, 눈알 표현 잘 되어 있고, 입도 입체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입 안에 뚫려 있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눈알이 움직일 것 같이 생겼는데 진짜 움직인다. 내가 힘으로 하고 있는 거 아니겠지? 오! 눈알 움직여. 저는 몬주도 되게 재미있게 봤고 그러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귀여워. 마이크 와조스키. 그리고 다음 진짜 귀여운 부입니다. 근데 이게 자꾸 움직여요. 아, 귀여워. 이렇게 앞모습, 옆모습, 뒷모습, 또다시 옆모습. 눈알이랑 요 부가 나오는 얼굴 쪽. 얼굴도 그리고 도색도 굉장히 깔끔하게 잘 됐고요. 부는 여기 이렇게 어깨까지만 있습니다. 여기 이게 또 팔이 움직여요. 팔에 관절이 있어. 그리고 여기도 뭔가 움직일 것 같은 이거 살짝 움직인다. 이렇게 밑에 부분도 살짝 이렇게 움직입니다. 귀엽다. 너무 귀엽다. 부랑 마이크라니. 3만원짜리 랜덤박스에서는 마이크랑 부, 피규어가 나왔고, 스누피 코스터, 요거 머리끈, 도레미, 요거 키링, 요렇게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제가 구매하고 싶었던 인형을 구매하는 김에 구매해본 디어바스켓 랜덤박스였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